떨리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대리님은요? 저도 잘 보낸 것 같아요. 왔다. 추워. 아, 어제 히터 지킨다는 거 깜빡했네. 지난주만 해도 덥더니 이젠 너무 춥네. 그러고 보니 대리님 자리에도 히터가 없네? 배송비도 아낄 겸 같이 주문하자고 해봐야겠다. 대리님도 추우시겠지? 김 대리, 이거 이제 처리됐으니까 이거 저장하면 돼.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김 대리, 뭔가 건강해진 것 같은데 무슨 운동해? 아, 운동은요. 저 퇴근하면 바로 침대에 뻗어버려요. 그래? 뭔가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데? 그런가요? 기분은 좀 좋은데요? 대리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뭔데요? 혹시 미니 히터 같이 주문 안 하실래요? 배송비도 아낄 겸 같이 주문하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 날씨도 춥고 히터가 딱일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한데 저는 딱히 히터가 필요 없어서요. 김 대리, 추위를 안 타는 체질인가 봐. 아니요. 사실 저도 추위 많이 타요. 저 안에 내복 입었거든요. 내복? 네. 팀장님이나 박사원님도 안에 내복을 입거나 아니면 담요를 덮어보세요. 책상 위에 히터를 올려두셨던데 높은 난방 온도는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호흡기나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된대요. 그래? 네. 어쩐지 요즘 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우리 히터를 조금만 덜 써도 에너지 절약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네요. 저도 히터 살려고 했는데 담요나 내복으로 바꿔야겠어요. 그게 에너지 절약도 되고 좋으니까. 대리님, 점심 먹으러 가요. 네, 잠깐만요. 절전 모드 하시네요? 네, 절전 모드로 해두면 컴퓨터 한 대당 연간 156kWh가 절약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때 막는 거죠. 네, 밥 먹으러 가볼까요? 네. 팀장님, 저희 밥 먹으러 가죠. 배고파요. 맛있겠다. 어머, 우리 사무실까지? 아, 아무도 없잖아요. 이따 빨리 점심 먹으러 가자. 좋아요. 여기는 항상 양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배불러요. 저 남겼잖아요. 맛도 좀 괜찮고, 가격도 괜찮지? 연어. 김 대리, 문은 왜? 다른 사람들 문 열어놔야 편한 거 아니야? 가게 안이 따뜻해서요. 아니, 난방이 이렇게 잘 되는데 문을 열어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을 열어두고 난방을 틀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두 배가 낭비가 돼요. 환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 김대리 진짜 똑똑하다. 칭찬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자. 우리 커피 한 잔. 왜 이렇게 졸고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식곤증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하네요. 몸은 따뜻하고 배는 부르고. 김 대리, 우리 커피 먹을까? 따뜻하니까 아가 땡기네. 왜 이렇게 다들 더워하세요? 여기 실내 온도가 너무 높네요. 아까 추워서 좀 높였었는데 높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겨울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예요. 우리 같은 공공기관은 17도. 죄송해요, 잘 몰랐어요.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에너지 7%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추워하시니까 말하는 건데 내복을 입거나 담요를 덮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 3도는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다들 꼭 챙겨 입으세요. 알았어. 내일부터 꼭 챙겨 입고 올게.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씩 시작하면 그게 익숙해져서 편해지실 거예요. 대리님,
대리님 말대로 이거 담요 사길 잘한 것 같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더 편안하고. 그쵸? 담요도 히터 못지않게 따뜻하다니까요. 나도 김대리가 추천해준 대로 이렇게 내복도 입고 히터도 안 쓰고 있다니까. 피부가 많이 건조했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다행이에요. 매번 피부 건조하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제 슬슬 퇴근 준비할까? 네. 네. 아니, 두 분 다 무슨 바람이래요? 컴퓨터 로딩 기다리는 거 싫다고 안 끄고 다니셨으면서. 그랬는데 이제부터 끄려고. 에너지를 지켜야지. 퇴근할 땐 사무기기 전원을 꺼서 밤새 불필요한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죠. 앞으로는 생활화 하겠습니다. 그럼 퇴근할까요? 사무실 실내 온도는 겨울철 건강 온도 20도를 유지합니다. 중식 시간 및 퇴실 1시간 전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합니다. 내복 또는 무릎 담요를 활용하면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전기온풍기, 히터 등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컴퓨터 프린트 등의 사무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야간시간에는 조명을 끄고 필요한 부분만 점등합니다. 난방 가동 시에는 문을 닫고 영업합니다.